안녕하세요. 오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오리강산 야생아는 야생아 모종부터 정원 디자인까지 하는 곳이랍니다. 화이트 물리와 핑크 물리가 서로 만났을 때 영상이랍니다. 물리를 심어 놨고요. 그 뒤쪽으로는 화이트 물리가 이렇게 있답니다. 핑크 물리와 화이트 물리 연출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이트 물리, 핑크 물리를 서로 심어 놓았을 때 이런 연출이 될수 있답니다. 제가 잡초 없이 키우는 정원, 잡초 없는 정원. 제가 정원에서 잡초 없이 자랄 수 있는 그라스 종류 다섯 종을 영상을 담아드렸습니다. 화이트 물리, 핑크 물리, 러브 그라스, 그리고 지브라 제가 영상을 담아드렸지요. 그런데 또그 다음 편으로 이 편으로는 제가 영상을 담아드리겠습니다. 잡초 없이 키울 수 있는 정원의 그라스들 이 편으로는 오리엔탈 스쿠령을 영상을 첫 번째로 담아드리겠습니다. 오리엔탈 스쿠령은 봄부터 이렇게 늦 가을까지 분수처럼 풍성하니 꽃이 피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2년생 오리엔탈 스쿠령이랍니다. 약 꽃대는 약 250개에서 300개 이상 되고요. 그리고 풍성도를 한번 보실까요? 풍성도는 말할 수가 없이 큽니다. 그리고 줄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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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키 높이는 제 무릎 이상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람 부는 날 가장 예쁘다고 보시면 되고, 봄부터 펴고 지고 피고 지고 하는 거고요. 식재 간격을 보시면, 식재 간격은 한 뺨, 두 뺨, 두뺨 정도 식재 간격을 두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기에도 잡초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죠? 굉장히 예쁜, 제게 가장 사랑 많이 받은 오리엔탈 스쿠령이랍니다. 오리엔탈 스쿠령 영상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앞쪽으로 심으면 좋은 스쿠령 그라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소개할 그라스는 억새라고 보시면 되죠? 억새. 두 번째로 소개할 제가 아다지오 한번 보실까요? 아다지오는 지금 현재 개화를 이렇게 해서 있고요. 저희는 군락으로 심었더니 정말로 풍성합니다. 가을을 느끼실 수가 있으시죠? 아다지오 제가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다지오 키 높이는 이렇게 꽃이 개화했을 때제 정도 허리 이상 차고요. 그리고 보시면 오래 아다지오를 오래 심어 놓았답니다. 오래 심어 놓았는데 현재 꽃대는 20개 이상, 이렇게 보시면 20개 이상 올라와 있고요. 오래 늦게 심었는데도 이렇게 풍성해요. 그러면 이렇게 풍성한데 1년, 2년, 3년, 4년까지 정원을 생각하신다면 식재 간격을 조금 전에 오리엔탈 스쿠령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두뺨 정도. 한 뺨, 두 뺨. 두뺨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위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이 정도 큽니다. 이 정도 크고요. 그리고 꽃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그라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꽃이 일찍 피어서 늦게까지 개화하는 그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다지오입니다. 잡초 없이 키울 수 있는 아다지오.
아다지오랍니다. 한번 봐보실까요? 바람 부는 날 이렇게 군락으로 심어놓으면 너무 멋있죠? 네, 영상은 네드버턴이랍니다. 네드버턴. 네드버턴을 보시면 2년생입니다. 첫 해에는 꽃이 개화를 하지 않습니다. 예쁘게 개화장. 두 번째부터 지금 꽃대는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요. 5월에서 6월 이렇게 꽃이 개화합니다. 근데 2년째부터는 여기가 네드색. 보시면 2년째부터는 이런 네드색으로 꽃대가 개화를 하는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드버튼이라 합니다. 굉장히 풍성하고 크고 5월, 6월 그라스로는 너무 멋져요. 그리고 보시면 하나, 꽃대 하나에는 2, 30개씩 꽃대가 올라오고요. 2년생인데 이것도 역시나 보시면 제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제 손으로 했을 때 몇 개 정도 되고요. 실제 간격은 얘도 역시나 한 뺨, 두 뺨 정도 해 주셔야 된답니다. 지금 처음에 모종을 봤을 때 모종이 적어도 시간이 지남으로써 굉장히 많이 커져요. 풍성해지기 때문에 네드버튼도 이렇게 식재를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린 나이트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린 나이트는 지금 현재 꽃이 이렇게 개화를 하고 있고요. 약간 밤색 비슷하니 개화를 하고 있답니다. 정말 이게 지금 현재 개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다 개화를 하면 너무너무 멋있어요. 지금 제 앞에 보이는 그린 나이트는 키가 1m50 정도 되고요. 이렇게 그린색이랍니다. 그린색이고요. 지금 현재 제 앞에 보이는 그라스는 그린 나이트인데요. 2년생인데 제 손으로 이렇게 엄청 크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또한 식재 간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꽃대는 2년생이 약 50개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올라온 것 같고요. 그리고 식재 간격을 보시면 식재 간격으로는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2년생 식재 간격입니다. 한 뺨, 두 뺨 정도 식재 간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서로 닿습니다.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3년째가 되면 더 풍성해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잡초가 자랄 수가 없어요. 잡초가 자랄 수가 없답니다. 그린 나이트입니다. 한번 그린 나이트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지금 이제 막 꽃이 개화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꽃이 완전히 개화를 하면 어마어마 멋이 있을 거랍니다. 첫 번째 억새 그라스로는 흰줄무늬 억새입니다. 흰줄무늬 억새는 지금 현재 이렇게 꽃이 개화했는데요. 제 키보다 더 크답니다. 그리고 줄기가 난처럼 꽃피기 전에는 이런 난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을 그라스 꽃보다는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줄기를 잎을 더 많이 보는 그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보시면 지난해 하나를 이렇게 심어 놓았어요. 근데 하나를 이렇게 심어 놓았는데 꽃님들이 보시기에도 화면 가득 차지요. 제가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큰지 여기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를 2년생 흰줄무늬 억새입니다. 제 손으로 4개, 5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흰 줄무늬 억제 식재 간격도 보시면 함, 뺨, 두뺨, 두뺨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재하실 때는 흰 줄무늬 억제는 굉장히 풍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아예 우거져서 풀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물론 봄에는 풀을 한 번 정도는 매줘야 된답니다. 전혀 안 매주고는 안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아예 서로 이렇게 어울려져 있어 그늘이 있기 때문에 풀이 자랄 수 없답니다. 흰 줄무늬 억새였습니다. 정원에서 잡초 없이 키울 수 있는 얼똥 야생화들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리엔탈 스쿠령, 아다지오, 그린라이트, 레드버튼, 그리고 흰줄무늬 억새까지 다섯 종류의 그라스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야생화 꽃님들, 잡초 매다 보면 골병 든단 말이 있죠. 이제는 골병 들지 않고 정원 아주 예쁘게 꾸미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핑크 물리만 계속 심었을 때 영상이랍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지금 화이트 물리가 피지 않았는데요. 조금 있으면 다 필 것 같은데요. 화이트 물리를 가운데로 심었을 때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화이트 초록 부분이 화이트 물리 부분이랍니다. 심었을 때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강산 야생화에서는 야생화가 알고 있는 정보를 꽃님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려고 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